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연찬회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각 부처 장차관, 당직자 등 360여 명이 참석합니다. 정기국회를 앞두고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,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을 정리하고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다는 계획입니다. 우리가 야당보다 두 배, 세 배 발로 더 뛰어야 합니다.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, 일 잘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. 첫날인 오늘은 연금개혁, 경제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상임위별 분임 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내일은 자유토론 일정이 이어지는데 전당대회 시기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. 특히 이번 연찬회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최근 대통령실 인선 논란, 이준석 전 대표 징계로 촉발된 당내 갈등 등 당 안팎의 논란을 막기 위해 당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메시지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.